러시아 시장 소형차 부문에서 기아차 브라이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기아 자동차는 러시아 3대 자동차 전문 잡지로 꼽히는 클락손, 클렉슨가 최근 발표한 마이너스 2011 골든 클락손상, 골든 클렉슨 어워드 2011에서 신형 브라이드, 현진영 유리오가 소형차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이일 밝혔다. 프라이드는 디자인과 안전성, 동력 성능 등 평가 항목 전 부문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주요 경쟁차들을 제치고 소형차 부문에서 최우수 모델로 선정됐다. 현지 전략형 차종인 프라이드는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는 러시아의 기후적 특성과 현지 운전 문화 등을 고려해 영하 35도에서도 시동이 가능하도록 급전 시동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와이퍼 결빙 방지 장치와 급제동 경보 장치 등 현지 맞춤형 사양을 대거 적용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러시아에서 작년 10월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신형 프라이드는 12월까지 1만 7천 대 이상을 판매하는 등 출시 이후 높은 인기를 보이며 최근 꾸준한 판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기아차는 2011년 러시아에서 2010년 10만 4,235대보다 47% 증가한 15만 2,873대를 판매했다.